저만 반팔인데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기분이었네. 제주도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나? 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 다음날이고요. 아침을 먹었고요. 여기 강변을 따라 걷고 있는데 와우. 저는 보트를 타고 키에다데 곳을 갈 거야. 투어 신청했거든요. 우와 저거 봐요, 요트. 진짜 있는 사람이겠지? 요트가 엄청 많아요 여기. 저런 노후를 보낸다는 게 모두의 꿈 아닐까요? 이렇게 강변 따라서 플리마켓 같은 게 열려있어요. 옷들 뭐 가방 이런 거 액세서리 싼 거 같은데 아닌가? 제 경비에 비하면 비싼 겁니다. 이거 봐요. 여기서 보트들이 출발합니다. 근데 지금 못 건너가요. 저 보트가 들어오고 있어서. 아, 통과하자마자 바로 다시 들어오네. 신기하다. 라고스에 오셔서 투어를 예약하시려면요. 요트 선착장 앞으로 이렇게 저 길가까지 다 이제 에이전시거든요. 저기서 예약을 하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저기서 하기보단 Get Your Guide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하거든요. 그게 더 낫습니다.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나만 반팔인데 추울 것 같은데 다 긴팔 입으셨네. 큰일이네. 감기 걸린 놈이 옷도 안 챙겨왔어. 뭐 죽게 하겠어요. 오, 때마침 해가 또 나네. 이렇게 출발합니다. 개 뜨거워요 지금. 엄청 유명한 배래요. 유명한 항해사의 배. 와, 저는 여기서 수영했나 봐. 저도 저렇게 조기 교육을 받았으면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닷가에서 태어나야 돼 이래서. Here, we are potato beach. So during the summer, all the people that we see laying down on the towels, they look like fish. 와, 이게 여러 개로 해변이 나뉘어서 있네. 여기 근사적 항구였다고 하네요. 근데 대지진으로 다 붕괴됐대 여기도. The bridge. One of them wanted to have that beach as a private beach. And 장관이네. 이건 드론으로 무조건 찍어야 될 것 같아. Oh my god. 대단히 미쳤네요 여기. As we go under, look up. 와우. Mainly Homo sapiens. 여기 들어간다고? 와, 이걸 들어간다고. 와, 대박이다. 핸드폰 운전은 솜씨가 아닌데 알랑알랑 하는데. 아, 코끼리네 진짜. 진짜 저렇게 위에가 구멍 뚫린 데가 굉장히 많네. 무슨 바닥 뭘 내뿜는 것 같아.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 와, 안 추워요. 괜히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의 나라인 게 아닙니다.
보트 운전 엄청 잘합니다. 그냥 배에 타고난 민족인 거지. 뭐 무슨 호름라이드 타는 기분이었네. 제주도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여기 뭔가 특별하네요 확실히. 와 대박인데. 해골이에요 해골. 그래서 해적의 동굴이라고 하나봐요. 사이크스네. 와 진짜 자연은 완전 힘들어. 투어값이 3만원인데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면 이제 포르투갈은 이게 있네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구로. 어디가나 공통적인 거는 집 가는 발걸음은 빨라요. 별로 근데 춥지 않네요. 반팔 입고 타고 있는데도 안 추워요. 라고스에서 보트 투어 하실 때는 저처럼 선수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앉아야 관광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와 바람 엄청 세네. 미쳤어. 보트 투어 끝냈고요. 네, 라고스 해변을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빠루는 보트를 타고 나가야지만 이 해변을 볼 수 있지만 근데 라고스는 걸어서 충분히 해변 갈 수 있습니다. 한 메인 스트리트에서 3km 정도만 걸어가면 해변을 볼 수 있어요. 막 벽에 막 이런 게 돼 있네. 밤에 오지 마세요. 밤에 오면 위험해. 삥 뜯겨. 근데 이렇게 해변에 사람이 없을 것 같지? 아직은 추워서 그런 거 그죠? 네, 드디어 해변입니다. 역시 추워도 물놀이 하는 사람들은 있네요. 아, 바다 진짜 이쁘다. 진짜 엄청 크다, 해변이. 안녕. 맨발로 이거 느끼는 중이에요. 이게 아플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래도 왜냐면 막스가 물을 느끼라 그랬거든요. Yes, bitch. 바다 색깔 이쁘지 않아요, 되게. 바다 오면 단골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제발 제 채널 잘 되게 해주세요. 포트가 신이세요. 여기 이게 왜 있죠? 뜬금없이 포크 득템했네. 전 앞으로 이 포크를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내 포르투갈 여행 기념품. 어떻게 하면 이쁘게 쓸 수 있는 거지? 돼지 같은데? 이게 뭔 감미팁이야, 씨. 다시. 안해. 심지어 이케아 거야. 이게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올 겁니다. 왜? 이것은 저한테 지금 운명처럼 다가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럽에 와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는 아쉬움. 그래도 뭐 제 자신이 기특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종과 언어가 조금 다를 뿐 다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끼는 건 시간이라는 것과 나이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시간에 너무 쫓겨 살았다는 것. 이렇게 다녀보니까 마흔 넘어도 쉰이 넘어도 백패커로 이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외국인은 되게 많아요. 그들은 시간에 쫓겨 살질 않더라고. 마인드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은 진짜 말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가 좀 변해서 지나간 일에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무엇보다도 진짜 아쉬운 건 좀 더 일찍 나와서 이 넓은 세상을 좀 더 일찍 경험을 했다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래도 늦게나마 생각을 이렇게 실천으로 옮긴 게 전 제 자신이 되긴 합니다. 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 아무튼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선 부딪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봐야 좀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게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주니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젊을 때 고생을 사서 한다고 뭐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아닌데 이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그건 돈 주고도 못 배워요. 다비드가 왔네요. 다비드입니다. Let me introduce yourself. I'm David. I'm living in Germany and I'm Italian. Already a long time here? When did you arrive? Maybe 1 hour. It's quite warm, isn't it? Yeah, it's good. I'm not cold. It's okay. But it's too cloudy, so sometimes hot.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Go to Porto. Tomorrow I leave. So my plan is hiking. Hiking? Hiking. That's why I came. So it's always one day, you see? One day, and then you sleep there somewhere in a hostel. Oh my god. Only hiking? Mm-hmm. I don't like hiking. I'm not strong. I can just walk around, but hiking? Shit. Oh my god. Last night, I met them. Yeah, exactly. Done! Good, baby. Yeah, baby. Hello. 얘는 또 마시네요. 어제 같이 술 마셨던 애들이 있대요. Is she drunk? No, it's fucking bosses. What's that? It's fucking bosses. Hangovers are for losers, dude. And you're not a loser, you. She's filming for me, YouTube. All those South Korean girls to follow me, thank you. I remember handsome last night. Oh, yeah. Yeah? Yeah, sort me out. Wow. No, I'm just putting it down. Hey, good night. Okay. Maybe later. Like, yeah, maybe later. Yeah. Yeah. See ya. 기빨리겠어요. 재난이 있으면. You just said